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축사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상으로 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니하오. 먼저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한중 우호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2022년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자 한중 문화 교류의 해입니다. 코로나19로 한중 양국 교류에 많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수교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2년 8월 24일에 이루어진 한중 수교는 강력한 의지와 깊은 해안을 가진 양국 지도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중국의 전 지도자이신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의 길을 열어 국제사회에 나왔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의 비전 그리고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방 외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양국 지도부는 냉전 시대의 한계를 이겨내고 한중 교류에 물꼬를 텄습니다. 작은 물길이 모여 장강이 되는 것처럼 한중 관계는 30년의 세월을 흐르며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중국은 가파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제2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첨단 산업 분야의 선진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으며 경제 분야에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두 번째 교역 대상국입니다. 상전 벽해와 같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한중 교류에 다양한 난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아닌 미래를 향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새로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양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중 양국 간에는 협력 가능한 분야가 많습니다. 한반도 이슈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응, 기후변화, 경제통상 분야 등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청년 교류는 물론 문화, 공공외교를 활성화하여 양국 국민 간의 공감대를 넓혀야 합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인 올해 도전적인 국제 환경 속에서 미래의 한중 30년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이번 행사가 개최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 한중의 새로운 교류, 협력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쉐쉐.